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족학교가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걸기와 우편을 통한 투표 참여 독려 등 캠페인 진행 방식은 2008년 대선 때와 같지만 홍보 대상을 지난 대선의 두 배로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올해 캠페인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한인 유권자들 가운데 투표 참여가 50% 미만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목적을 두고 진행합니다. 투표 참여 독려와 함께 판매세 인상과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지지 운동도 함께 펼치게 됩니다. 민족학교 측은 찬반이 팽팽한 선거에선 한인들의 표가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만큼 11월 대선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